언론을 시작하겠습니다의 주역 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여원 씨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규영 씨와 김민영 배우님 그리고 강민구 감독님이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네. 자, 네 분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정여원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와, 정말 너무 오랜만에 많은 기자분들 앞에 서는 것 같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로 인사드리게 된 정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규영 씨 자주 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에서 좌시병 역할을 맡은 이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기도 역할을 맡은 정준영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분 인사를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일단 여원 씨부터 조금 전에 이제 역할 소개를 못 해주셔서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이제 성공에 굉장히 그 목에 마른 승소율 92%에 달하는 그 장산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로 있다가 이제 파트너 변호사 그 꿈의 자리에 오르려는 순간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돼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국선 변호사가 돼서 이규영 씨와 이제 같이 티키타카를 하게 되는 운명의 그런 노차키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좌시백 역할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좌시백은요.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하였지만 네, 뭐 판사, 검사 다 거부하고 국선 변호사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무료 변론을 주로 맡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또 문무를 겸비했고 네, 가끔 주먹이 먼저 나갈 때도 있고 하지만 또 어떤 비밀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다 가졌네요. 다 가졌어요. 지금 이야기로 보면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정준영 씨. 예, 저는 장기도란 인물을 연기하는데요. 그 사람은 거대 로펌 장산의 대표입니다. 명문대학을 나왔고 아주 명문 집안의 아들이고 그리고 커다란 야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죠. 근데 뭐 대충 아시다시피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스윗하게 굉장한 빌런이 탄생을 했습니다. 강민구 감독님, 이번 작품이 동명 에세이가 원작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일단은 이 에세이 이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제목부터 일단 너무 끌렸던 에세이였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그 승소율이 낮은 국선 변호사들이 어떻게 그 법정에서 그리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거를 일단은 조금 그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각자 캐릭터들의 비밀도 좀 간직하고 서로들의 어떤 티키타카를 만들 수 있는 뭐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에 끌리셨고 네. 그리고 정말 따뜻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미스터리까지 하다고 하니까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새 배우분들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점에 이끌려서 선택을 하게 되셨나요? 려원 씨. 저는 처음에 타이틀을 보고 아, 법정물이구나.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빨리 보고서 거절을 해야겠다라고 그러고서 이제 가벼운 마음에 하나씩 읽었는데 그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돼서 아니 어쩔 수 없나? 나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하나? 싶어서 다시 하게 됐는데 또 새롭고 좋았어요. 이번엔 변호사여서. 네. 맞아요. 그동안 또 검사를 네. 네, 하시다가 맞아요. 이번엔 또 법정물이니까 그동안 좀 많이 보여줬으니까 이번엔 거절을 해야겠다 하면서 읽다가 나도 모르게 네. 네. 사건에 빠져서 또 빠졌습니다. 네. 이규영 씨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 법과 관련된 그 전문직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뭐 서부지검, 그쵸? 북부지검, 남부지검 많이 안에 계셨잖아요. 안쪽에 네. 다 가보고 네. 또 감옥에도 많이 가보고 근데 이번에는 대본을 딱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쑥쑥 넘어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역할이 되게 좀 서사도 깊고 다채로운 면을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 있어서 너무 재밌는데 이거 누가 하세요? 했더니 정동원 씨와 청년 씨가 네, 두 분이 하신다고 해서 이걸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너무 끌려서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의 힘에도 끌렸고 함께하는 배우분들에게도 네. 굉장히 의지를 하게 되는 그리고 또 감독님이 또 저와 예전에 한번 같이 작품을 했었던 그런 인연이 또 있어서 네네. 좋네요. 정진영 씨는 어떻습니까? 이 역할이 어떻게 보면 좀 악역인데 어떤 점에 끌리신 겁니까? 맨 처음에 대본을 받고 좀 이 법정 드라마는 좀 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선악 구도가 분명할 것이고 그런 편견을 갖고 좀 봤는데 일부 대본을 보면서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2부 대본 보면서 많이 다른데? 큰일 났네. 그 다음으로 네. 부가 더 많은데. 네, 3부 대본을 받아보니까 이건 아주 다른 얘기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좀 익숙한 이야기라고 시청자분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책이 재미있었고 또 전 악역은 많이 안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악역 연기였어요. 매력을 갖게 됐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정말 할 수밖에 없었던 아니 3부에 이건 완전 다른데 4부부터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 일단 오늘 오후 4시에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1, 2화가 공개가 됩니다. 만나보시면 결이 다른 예, 미스터리 법정 드라마의 탄생입니다. 자, 지금 뭐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고 끌렸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이제 욕심이 생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열정이 또 이 작품을 더 웰메이드로 만들었던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배우분들이 참여하신 그 현장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름하여 열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토크 시작합니다. 새 배우분들의 모습에 담긴 작품 속 스틸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려원 씨의 스틸 주시죠. 네. 자,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세 번째 법정, 예, 법정 장르의 드라마에서 이렇게 여원 씨를 만나게 됐는데 이번에 노차키만의 뭐 차별점이라든지 매력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간 좀 이제 차가운 성격의 성공 지향적인 그런 캐릭터를 많이 맡았었는데 이 친구는 특히 또 그 보여지는 것에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캐릭터라서 그 옷, 패션이라든지 네, 자신을 이제 치장하는 것에 엄청난 돈을 쓰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제 옷들도 좀 화려하고 네, 볼거리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네. 그러면 이번 그 노차키만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신 게 그런 이제 외형상의 모습이랑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이번에는 또 배우들이랑 맞출 때 이런 합 같은 거를 저희 티키타카가 많아서 합 같은 거를 맞출 때 코로나가 한창이어서 그쵸. 리딩을 막 그때그때 못하니까 줌으로 온라인으로? 네, 줌으로 저희가 이제 규영 씨랑 저랑 시간을 맞춰가지고 저도 집에서 규영 씨도 집에서 이렇게 서로 이거 라인 어때요? 하면서 이렇게 맞춰봤었던 기억이 좀 인상 깊었어요. 정말 뉴노멀 시대에 네. 걸맞는 예, 드라마 현장이었네요 정말. 네. 예. 좋습니다. 뭔가 이제 굉장히 새로웠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좌시백 역을 맡은 이규영 씨의 스틸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눈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규영 씨는 사실 이게 조금 전에 뭐 서부지검, 남부지검 다 얘기를 해주셨지만 변호사 역할은 데뷔 이래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좌시백. 뭐 예고편이라든지 하이라이트 영상 보셔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미스테리하면서 반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거든요. 좌시백과 본인의 싱크로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좌시백과 저의 싱크로율은 사실 많이 달라요. 많이? 네. 왜요? 다르지 않아요? 려원 씨는 굉장히 지금 의외다. 지금 비웃으신 건가요? 아니,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식 석상에서 저를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좌시백은 또
정말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어쩔 땐 진짜 약간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아, 이규영 씨는 그럼 불의를 봐도 참는. 저는 참는 건 아니고요. 제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는 저는 약간 평화주의자이기도 하고 또 사실 초반에 되게 제가 좀 깐족돼요. 아, 서로 좀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저 어디 가서 그렇게 깐족거리지는 않고요. 그런 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싱크로율이 다르다. 맞지 않다. 저는 좀 굉장히 점잖기도 하고. 그럼 몇 퍼센트 정도 주시겠어요? 30. 30. 아, 그럼 70%는 연기력으로. 네. 예. 70%는 여기 함께 해주신 이 선배님들의 덕으로 캐릭터를 빌드업 예. 시켰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훈훈합니다. 자, 그렇다면 좌시백의 굉장히 이규영 씨와는 다른 모습이잖아요. 이 캐릭터는 가장 큰 매력은 뭔지 매력 좀 소개해 주시죠. 뒤가 없습니다. 이 인물은. 앞만 있어요. 노노빠꾸 아, 이런 단어. 노백. 네, 노백. 예, 예. 뒤가 없고요. 정말 정의를 위해서라면은 진짜 그냥 눈이 돌아가는 그야말로 물불 안 가리는 네 불은 조금 가렸던 것 같기도 하고 물만 안 가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시대 아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물불 안 가리고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예 그러나 실제 우리 이규영 씨는 굉장히 법 안에서 합법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 예 전해드리면서 네. 마지막으로 장기도 역을 맡은 우리 정진영 씨의 스틸 만나보시죠. 강렬합니다. 예 사진만 봐도 카리스마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게 느껴지는데요. 어쩌면 그 사실 저희는 정진영 선배님의 그동안 선역을 워낙 많이 만나서 이런 빌런을 만났을 때 어떨까 굉장히 궁금한데 장기도 캐릭터 연기하시는데 어떤 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이 인물은 굉장히 이중적인 인물이에요. 굉장히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나쁜 사람. 그게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할 때 연기할 때 굉장히 속을 알 수가 없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건 금방 알게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해서 나쁜 사람인지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하면서 재미있었어요. 네. 그 우리 선배님께서 아, 이 사람이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무슨 짓을 해서 나쁜 사람이 됐는지 궁금한 그 포인트가 시청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우리 전체적인 우리 드라마의 이야기에는 시청자가 궁금해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걸 갖고 우리가 이제 계속 운반하면서 드라마가 전개되는 건데 제 역도 뭐 악역이니만큼 네. 저 사람의 악행이 무엇일까가 궁금해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미스터리의 한 축을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번에 정여원 씨와 이규영 씨와 함께 연기호흡을 맞추셨는데 어떠셨나요? 두 분과는? 참 안쓰러웠어요. 이 두 사람은 법정에서 변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럼 혼자 대사를 계속해야 돼요. 엄청 길잖아요, 대사가. 그게 참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다행히 변호를 안 합니다. 아 그리고 로펌의 대표로서 보통 지시를 많이 하셨죠? 그렇죠. 짧게 이야기해요. 지금도 표정이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고 네. 굉장히 행복해 보이세요. 예. 두 배우분의 후배들의 연기를 지켜보면서는 어떠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대사가 긴 거는 배우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쵸. 더군다나 혼자 거의 독백을 하는 건데 변호하는 장면들은 그러나가니까 그럴 땐 굉장히 배우들이 힘들어하고 외우기도 힘들고 거기서 연기할 때도 쉽지 않고 하는데 너무나 멋지게 해놨어요. 뭐 물론 당연히 다른 연기들이야 잘하고 멋지고 그래서 이 두 남녀 주인공이 우리 드라마에 웃음도 주고 재미도 주고 한편으론 비장함도 주는 그런 인물들인데 그 세 가지의 측면, 다양한 측면들을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예, 극찬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감독님께 여쭐게요. 이 세 분, 뭐 이 세 분 외에도 정말 신스틸러 정말 압도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지만 이 세 분의 캐스팅 이유와 과정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 노차키라는 일단 캐릭터를 만들 때
정려원 씨를 생각을 했는 요만큼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당연히 법정물이고 법정물을 그 전문작을도 하셨고 했었고 해서 거절을 하실까도 생각을 했지만 좀 대본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 드리면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자신감이 있으셨군요. 예. 네. 그래서 뭐 정려원 씨는 그렇게 캐스팅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규영 씨 같은 경우는 원래도 좀 친분이 있기는 했지만 친분 때문에 캐스팅한 건 당연히 그렇죠. 아니고요. 네. 네. 그 좌시백이라는 역할 자체가 가진 그 다양한 면모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표정이 많이 바뀌지 않으면서도 그 다양한 면모들을 그 표현해낼 수 있는 디테일하게 표현해내야 네. 되니까 네네 그런 배우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딱 이규영 씨군요. 네, 이규영 씨가 아니었나. 그래서 규영 씨는 했습니다. 네, 장기도. 네,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작들을 보면서 앵글에 바스만 딱 들어오셔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그 느낌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굉장히 뿜어져 나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역은 무조건이다. 꼭 해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하게 됐습니다. 진짜 느낌이 바로 오셨고 저는 궁금해요. 정진영 씨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냥 바스트만 잡을게요. 그냥 계시면 돼요. 자 카메라 감독님 크게 정진영 씨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느낌 오십니까 기자님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데 난감하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아 느낌 오네요. 왜 장기도 역의 정진영 선배님이어야만 했는지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분들의 열연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오후 4시에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글로벌 동시 공개가 됩니다. 예, 1, 2화 오늘 함께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네 분의 케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솔직한 대답을 통해서 이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팀의 케미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제가 각각 한 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질문을 받은 분이 그 질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난 이의가 있다. 나는 이건 인정 못하겠다 하면 변론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먼저 려원 씨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인상과 현인상이 가장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 누굽니까? 네 분 중에 감독님 포함입니다. 저는 정진영 선배님. 네. 오. 제가 그냥 봤을 때는 그 스틸 사진으로 제가 또 많이 보고 영상으로도 봤을 때는 그 느껴지는 감독님이 느꼈다는 그 아우라가 뭔지를 알아요. 알죠. 네. 근데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많이 얼었었어요. 리딩할 때도 눈도 긴장하게 되죠. 못 마주치고. 근데 현장에서 애교가 정말 많으세요. 너무 스윗하시잖아요. 네, 네. 너무 서윗해서 내가 생각했었던 그냥 스크린에서만 봐온 선배님의 느낌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가장 반전이었던 분은 정진영 선배님. 정진영 선배님. 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목당한 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어요. 아 좋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겠어요. 아니 이규영 씨는 다른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는 거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죠? 아, so sweet 하셔서 네. 네. 이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규영 씨께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서 이 연기를 하신 세 분 모두 개성이 넘치는 캐릭터를 연기해 주셨는데 실제 사회에서 만나면 가장 무서울 것 같은 사람 누굽니까? 실제로 만나면 실제로 만난다면 실제 캐릭터가 네. 아니면 실제 본인 배우가 뭘로 가시겠어요? 캐릭터로? 작품 속 캐릭터로 네. 네. 캐릭터로 가면 장기도 캐릭터가 장기도. 저는 선배님하고
만나는 씬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첫 만나서 연기를 하는데 오금을 저렸습니다. 정말 그 장기도로 만난 거니까. 네, 그 선배님의 아우라와 그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그 장기도 캐릭터의 그 이 에너지가 아이고. 네. 지금도 눈을 못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짝 이쪽으로 이렇게 네, 앉아 있거든요. 계속 아예 네, 몸을 네. 틀고 네. 앉아 있어요. 그 느낌이 어땠는지 이제 아마 브라운관을 뚫고 전 세계 시청자분들이 느낄 차례입니다. 자,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신가요? 정준영 씨? 이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진짜 약간 여기 법정 같아요. 계속 이의 없이. 자, 근데 더 하자면 네? 이 두 분이 이제 극 중에서 조금 지나서 서로 한번 이렇게 만나게 되는 씬이 있어요? 씬이 있는데 제가 그 씬을 이제 목격을 했어요. 네? 실제로 목격을 그러니까 그냥 배우로서도 기대가 됐고 사람으로서도 너무 기대가 되죠. 거예요. 남자 두 분이 이렇게 배우가 팽팽하게 네. 응. 진짜 기타줄 진짜 얇은 기타줄이 진짜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것 같은 게 느껴져서 되려 저는 연기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서 이제 온 건데 제가 막 떨리는 거예요. 땀나고 그래서 왜 아무도 먼저 대사를 안 해? 많이 이러면서 네, 텐션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저는 그 에너지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야말로 두 분의 그 만남씬 네. 그 두 분의 팽팽한 대적씬은 잘 조여진 기타줄 같았다는 거군요. 네. 저는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봐요. 네, 기타줄 같았어요. 그 얇은 거 있잖아요. 더 이상 당길 수 없어서 잘못 튕기면 끊어질 수 있는 팽팽한 기타줄. 아, 이규영 씨,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없습니다. 인정하시는군요.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너무나 아름다운 기타 연주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작품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정진영 씨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드라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사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또 복잡한 이 그 법정 그 대사 많았을 거, 용어들이 많았을 텐데 현장에서 NG왕은 누구였나요? 근데 NG 왕은 이름이 왕이지 별로 명예스럽지 않은. 그렇죠. 하지만 누군가 한 분은 꼭 뽑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설마 후배 배우들을 NG 왕이라고 하겠습니까? 본인이라고. NG를 제일 많이 내신 분은 우리 감독님이에요. 왜냐하면 감독님은 모든 상황을 보고 네. 저게 굿인지 노굿인지를 계속 판단하니까 NG 왕은 감독님. 그렇네요. 근데 또 감독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독님 이해 있으시면 변론하셔도 됩니다. 네, 이해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세요. 네, 이 부분에서는 저는 NG를 많이 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배우분들이 너무나 연기가 뭐 제가 NG를 낼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너무 NG를 외칠 일도 거의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컷 오케이 너무 좋아요. 늘 이 말이 입에 늘 이렇게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녹음해서 틀어도 될 정도로 네네. 컷 오케이 너무 좋아요. 네네네. 완벽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처음으로 변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독님 마이크 드신 김에 네. 마지막 질문을 감독님께 드려볼게요. 배우들 모두 너무나 지금 화기애애하고 현장도 즐거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장에 1등 공신은 나다. 이 사람이다. 누굽니까?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그럼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그 현장 분위기가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굽니까? 우리 배우 네. 아무래도 저희 그 여주인공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정려원 씨가. 정려원 씨가 네. 1등 공신이다. 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감독님 그 이유를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까지 작품하면서 이런 여배우를 처음 봤습니다. 너무 성격이 털털하죠. 네, 털털을 떠나서 그 이 막내 스텝까지도 다 하나하나 챙기는 이런 모습들에서 제가 늘 현장에서 좀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진짜 한 저희가 6개월 동안 힘들게 촬영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인상을 쓴 적이 없습니다. 늘 현장에서 웃고 어떤 상황들이 생겨도
조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생겨도 늘 웃으면서 먼저 웃으면서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정유현 씨를 보고 인상을 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이 왜 정? 이 있습니다. 이 있죠. 예. 네. 왜냐면 아니 정유현 씨가 AI도 아니고 말이죠. 예. 말씀하세요 이규영 씨. 1등 공신이 되는데 또 제가 1등 공신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출근을 하시면? 네. 출근을 하면? 늘 제 커피를 뺏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즐거웠어요. 나는 좌시배 커피를 뺏어 먹으면서 시작해야 하루가 즐겁다고. 그래서 텐션이 업되고 그제서야 이제 웃으면서 커피는 좌시배 커피. 네. 커피는 뭐니 뭐니 해도 좌시배 커피, 모닝 커피. 네, 그게 그렇게 그 좌시배 커피를 이렇게 한 모금 마시는 게 그렇게 뭔가 맨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현장 다 나왔을 때 커피를 원래 항상 마시는데 안 들고 와서 급한 김에 매니저분이 사러 가셨을 때 이제 규영 배우 거를 마셨어요. 네? 그랬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있죠. 커피 맛이 유독 다르게 느껴지는 날. 그래서 그 뒤로는 일단 이제 매니저분이 커피 사올까요? 아니 일단 좌시배 커피를 현장 가서 기회가 한번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서 뭔가 그냥 신나더라고요. 규영 씨 오는 거 기대되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정여원 씨의 소확행은 좌시배 커피였네요. 네, 그랬죠. 맞습니다. 제가 1등 공신입니다. 1등 공신.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커피를 많이 뺏어 드셨기 때문에 다음 이규영 씨가 다른 작품 촬영할 때 커피차 보내주실 것 같은 그럼요. 그런 느낌 지금 강렬하게 들었어요. 그럼요. 근데 놀랍네요. 아무리 커피를 먹었더라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인상 쓰는 것도 본 적이 없다라는 정여원 AI 설이 지금 이제 곧 돌 예정이에요. 지금도 AI입니다. 네. 대신 나와 있습니다. 네. 항상 웃고 정말 살갑게 막내 스텝까지 모두를 챙겼던 우리 여원 씨에게 굉장히 감동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감독님께서 해주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훈훈한 현장이었던 걸 저희도 들으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질문을 드렸고요. 이제는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질문을 또 생각하셔야 될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배우 세 분 모두에게 자, 뭐 세 분 모두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활발한 활약들을 그동안 보여주셨었는데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만의 차별점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려원 씨. 대부분 작품이 마음속에 첫 화를 보는 순간부터 누군가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있잖아요. 그렇죠, 한 명, 그 극 중에 한 명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나 응원하는 거 맞지? 하다가 또 아니지 이 사람을 응원할까?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한 명의 감정선으로는 쭉 따라갈 수 없는 작품이라 저는 그게 조금 매력적이었어요. 굉장히 또 차별점이네요. 예. 어떻습니까? 이규영 씨는?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디즈니 플러스니까 네, 네? 플러스해서 저희는 왜 이렇게 또 이런 깨알 재미를 좋으세요? 좋았어. 네. 우리 규영 씨 잘 지켜봐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예. 근데 저희 이런 법정 그 에피소드들 밑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또 숨겨져 있고 그 저변에 네. 엄청난 사건이 있는 거죠. 그게 나중에 얽히고 이게 이래서 이런 거였고 저래서 저랬던 거였고 퍼즐 조각이 다 맞아떨어지는 순간 다음 달을 또 구독을 하게 되시면 디즈니에서 보냈죠. AI. AI인데 AI.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달 꼭 결제를. 나도 모르게. 네. 구독 연장. 좋습니다. 정진영 씨.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스테리 장르니까. 네. 당연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드라마일 텐데
그거 이상으로 궁금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는 질문을 거의 매 회마다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시청자들의 예상을 계속 어긋나서 어긋나게 해서 그게 더 궁금하게 만들고 그게 바로 이 드라마의 재미 중에 아주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작품을 보게 하는 가장 큰 힘이 그 궁금증 아닐까요? 네. 궁금해야 다음 화를 보게 되고 또 다음 화를 보게 되면서 또 다음 달을 구독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감독님도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장 큰 차별점, 매력. 근데 지금 다 얘기를 해 주셨죠. 예, 해 주셔서 예. 저는 이 궁금증을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렇게 맞춰가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결국 지나서 거봐 내가 맞았잖아. 아, 서로가 네. 이야기하면서. 네네네. 네, 맞아요. 포인트. 네. 그게 진짜 재미있는 작품은 항상 여러 명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맞았다, 네가 맞았다를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이 작품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요 중앙에 조금 예 요쪽 네 지금 손을 아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뒤쪽에 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더 팩트의 김샛별입니다. 네. 저는 그 감독님과 이규영 배우에게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규영 배우한테는 30%의 싱크로율이 일치하다고 했는데 어떤 지점 때문에 싱크로율이 일치하다고 했는지 그 지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감독님께는 사실 진실을 쫓고 변호하고 재판을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다른 법정물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어떤 점 때문에 차별점이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는지 가장 확실한 차별점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이규영 배우 네. 30% 어떤 지점인가요? 저는 사실 현장에서 저와 함께하는 상대 배우들에게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 네? 조금 가벼운 장난을 종종 치곤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팀워크가 좋아지면 그게 결과물로 나오잖아요. 그쵸? 연결이 되죠. 근데 그런 가벼운 장난들을 그 좌시백 인물로서도 그 노차키한테 종종 쳤어요. 약간 뭐 애드립 감독님이 이제 허락해 주시는 선하에서의 애드립도 조금 치기도 하고 그런 포인트들이 30% 정도 되지 않았나. 이규영 배우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짱구 매력이나 잔망 그런 것들이 30% 정도 일치한다. 지금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어요. 정요원 씨가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시네요. 네, 너무 매력이 많은 배우이고 진짜 이번에 촬영하면서 정말 너무 깜짝깜짝 놀란 부분들이 많아서 진짜 장난기가 얼굴에 있는데 차분해요.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프닝 때도 이규영 배우를 설명할 때 선과 악을 넘나드는 천의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이규영 씨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듣고 있었습니다. 네. 네, 진짜 이 얼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는 서늘함도 있고 스윗함도 있는 지금 제 말에 따라서 진짜 AI인 줄 알겠어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감독님께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죠. 여차 법정 드라마도 다 진실을 쫓고 추적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작품들과 차별 확실한 차별점은 무엇인지? 네, 일단 저희의 확실한 차별점은 저희가 법정 미스테리라는 장르를 갖고 타이틀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작품 안에는 코믹도 있고요. 휴먼 스토리도 있고 거기에 누군가 한 명을 쫓아야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 한 명이 보통 작품에서는 뭐 한 두 명 정도 내 누구일까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 작품 안에서는 대체 누구일까 후보지가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좀 여러 명이 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야말로 미스테리한 그 인물을 쫓는데 쉽게 좁혀지지 않는 굉장히 다양한 인물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미스테리 법정 드라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조금 전에 손을 들어주셨죠.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동화 유지 기자입니다. 네. 정려원 씨께 질문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법정 소재 세 번째여가지고 안 하고 싶었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그리고 앞선 캐릭터와 좀 가장 차별화 지점은 이번엔 어떤 거라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그 법정 소재 그럼에도 이걸 선택했는데 그 소재의 좀 매력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녀의 법정이란 검사 내전. 네,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노차키로 이제 돌아오셨는데 차별화. 사실 대본이 이제 아무래도 법정 용어를 많이 얘기하는 입장이다 보니 대사가 차별화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캐릭터가 조금 더 이제 막 출세하고 싶고 엄청 성공에 집착하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잘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디즈니라는 OTT 환경에서도 이거를 해보고 싶었고 그 규영 특히 그 이규영 씨는 제가 이제 대본을 받았을 때 그 캐스팅 중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 해야지. 그냥 상대 배우에 대한 또 믿음이 있는 거죠. 네. 네, 너무 해야지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그것과 그래도 조금 달랐다면 응원하는 캐릭터가 한테 배신당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특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부분이 그런 감정을 보시면서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 그 법정 스릴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비슷한 작품들이 좀 들어왔었는데 이거는 제 손에서 이제 나가지 않았던 제가 들고 있었던 작품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맡았던 역할보다 훨씬 성공에 대한 갈망이 컸던 네. 그런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응원하던 인물에게 배신도 당하고 그리고 의심했던 인물이 또 아니고 그 사람이 의심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예, 어떻게 보면은 계속 시청자와 두뇌 싸움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작품이 탄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려원 씨가 그 매력에 푹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뉴스원 윤여정입니다. 네. 저 정려원 씨하고 이규영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네. 법조인 전문이라는 뭐 이렇게 별명도 생기고 법정물 경험이 많으신데 연기하시면서 법정물에서만큼은 연기할 때 이런 포인트들이 좀 노하우랄까요? 그런 게 좀 자신만의 그런 노하우가 생겼다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자, 법정물의 이런 포인트 꼭 필요하다. 또는 연기할 때 이런 거 내 노하우다.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주구장창 더 많이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더 많이 외우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대본을 따로 프린트해서 이 팜카드 같이 그래서 그 이제 법정 용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아니면 혼자 독백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신들을 다 모아서 그 카드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다니면 붙여서 그거를 계속 외우고 다니면 굳이 대본을 펼쳐서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밥 먹다가 그 카드 하나씩 보고 넘기고 그러니까 이게 것들은. 온전히 그냥 내 걸로 붙기 네. 위해서 그렇죠? 네. 계속 하는 방법,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 근데 검사도 맡고 변호사도 맡아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혼자서 모의법정도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이제는 조금 그 메커니즘은 조금 알 것 같긴 한데 아유 그래도 그냥 저는 흉내만 내는 거니까 네. 또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규영 씨는 어떻습니까? 이번 해보니까 아 이런 노하우가 좀 생겼다. 저도 되게 비슷한데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그 긴 독백 대사 부분을 캡처를 해서 사진처럼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보고 또 꺼내서 보고 그래야 일단 이게 입에 완벽하게 붙어야
거기서 좀 더 제 스타일대로 제가 생각한 그런 캐릭터대로 이렇게 구현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그 대사 숙지가 최우선인 것 같았어요. 그렇죠. 대사가 입에 탁 붙어야 그 다음부터 뭐 표정 뭐 이런 것들 다 넣을 수 있으니까. 네네. 아 좋습니다.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역시 정진영 씨 편안한 표정으로 듣고 계십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손을 들어주셨죠? 지금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IMBC 이호영이고요. 네.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게 사실 확실히 결은 달라 보이긴 하지만 법정물이라는 이유로 얼마 전에 흥행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랑 분명히 비교 선상에 오르실 게 확실한데 요에 대한 부담 없으신지 하나 궁금하고, 이런 직업물이 좀 전국의 로맨스물로 흐려져 버리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남녀 배우 로맨스 비율 어떻게 완급 조절하셨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부담감은 없으셨는지부터. 일단 제가 작품을 만들고 있을 때는, 저희가 촬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는 우영우라는 작품을 몰랐고요. 다 만들고 나서 우영우가 그쵸 나왔죠. 방송이 먼저. 됐죠. 예, 방송이 먼저 나왔죠. 그걸 보면서 물론 당연히 부담감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재밌었던 드라마였기 때문에. 근데 뭐 그렇습니다. 저희랑은 확실한 결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우영우 뭐 그런 법정물 변호사물 이다라고 해서 같은 선상에 놓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은 조금 이제 내려놓을 수 있지 않았나.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로맨스와의 뭐 완급 조절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어요. 아, 네네. 저희는 그 로맨스 부분은 그 절대 저희 그 결에 흐리지 않는 부분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확신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들어주셨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뉴스 오수미 기자입니다. 네. 감독님과 이규양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원작 에세이에는 국선 변호사로서 그분이 겪으신 에피소드가 아무래도 생생하게 담긴 걸로 알고 있는데 드라마에도 그 에피소드가 담겨있는지 혹은 이제 완전한 새로운 이야기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에세이 속 정해진 변호사가 그 좌시백 역할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에세이 배우님 읽으셨으면 어떤 부분 연기하실 때 혹시 참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새로운 이야기가 좀 펼쳐지나요? 아니면 에세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펼쳐지나요? 네, 일단 저희가 그 국선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맡게 되는데요.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는 에세이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가져와서 네. 사건은 비슷하지만 이제 풀어가는 과정은 그래도 조금 다르게 좀 더 재미있게 배우들의 캐릭터에 맞춰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에세이에서는 전혀 만나볼 수 없는 저희만의 특별한 미스테리가 좀 섞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이규영 씨 에세이를 읽으셨나요? 저는 사실 에세이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선입견이 인물에 대해서 제가 생길까봐 저희는 또 그 밑에 다른 큰 사건들도 지니고 있고 서사도 인물의 서사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에세이를 읽지 말고 접근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읽지 않았습니다. 대략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가 되고 나면 나중에 읽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선의 문지영 기자라고 하고요. 네. 아까 그 감독님이 로맨스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결에 흐리지 않는 부분 정도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로맨스들이 약간 뭐랄까 사약을 먹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규영 배우랑 정려원 배우에게 이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맨스는 약간 어떤 로맨스인지 여쭤보고 싶고 또 그리고 이규영 배우가 아까 정진영 배우와 호흡하면서 좀 약간 오금이 저릴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진영 배우께서는 이 두 배우와 연기를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드셨는지를 좀 칭찬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칭찬을 해야 되는 거죠, 기자님? 아, 네, 칭찬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정연 씨와 이규영 씨가 우리 아까 이야기의 흐름에 전혀 방해가 안 되는 로맨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로맨스인지 살짝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단언하건대. 단언하건대. 드라마를 보시고 아우 좀 더해라고 하실 것 같아요. 왜 거기 아 왜 거기가 끝이냐 이렇게 로맨스 더 안 나와? 네. 할 정도로 저희는 굉장히 이게 자제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 작가님이 그냥 이제 은근히 심겨져 있는 정도로만 하시지 선을 절대 그 극을 방해하는 그 스토리의 흐름을 방해하는 식의 내지는 이 로맨스가 주도가 돼서 이렇게 끌어가 그렇게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 맞다 이것도 있었는데 그럼 좀 더해 이런 느낌이 좀 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은은한 로맨스. 네, 네. 이규영 씨. 로맨스라는 단어가 저한테 약간 생소하게 와닿고요. 분명히 제가 본인이 연기를 했지만 생소하게 네. 와닿는. 분명히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면서 가까워지긴 해요. 굉장히. 하지만 그 가까워지는 게 독이 되기도 하고 가까워졌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뭐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네. 그런 흔히들 생각하시는 그런 로맨스는 저희 작품과 어떻게 보면 거리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네.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 저도 못 봤지만 오늘 오후 4시에 볼 예정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로맨스를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님. 네, 좋습니다. 정지정 배우님께 이 두 배우분과 함께 호흡을 맞춘 느낌 어떤 배우인지 좀 칭찬과 함께 그러니까 대본을 보면서 사실은 저의 역도 계획을 세우지만 네. 아, 이 상대방의 배우들이 어떻게 연기할까를 예상을 하면서 준비를 예상하죠. 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또 제 연기가 준비되니까. 그런데 이 두 배우는 제가 생각했던 그 인물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인물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뭐 지금 아마 기자님들이 예상하시고 질문하시는 것도 아, 저 둘은 연애를 하겠지. 범인은 금방 잡히겠지라는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연기는 그런 예상을 좀 뛰어넘는 그런 인물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가 굉장히 탄력 있게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두 주인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예상하든 그 예상을 뛰어넘는 연기를 탄력 있는 연기를 보여준 두 분.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마지막 질문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 TV데일리 김지연 기자라고 네, 반갑습니다. 하는데요. 그 감독님하고 정경원 씨께 질문 드릴게요. 이 디즈니 플러스 한국 오리지널 공개작이 이제 많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한창 한국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는 시기라서 좀 흥행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텐데. 좀 소감이 궁금하고 또 글로벌 OTT 기업만의 이점이 있을 텐데 현장에서 느껴지는 이 뭐 디즈니 플러스만의 특성이 있다면 뭐였는지 궁금하고요. 정려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물이니까 바로 거절해야 되겠다 그 처음에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법정물 대본을 참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별로음 같은 경우는 이제 김단 작가님이 대본을 쓰셨잖아요. 주로 예능 쪽 대본을 많이 쓰셨던 분이라 이 신작이 법정물이라는 게 굉장히 의외인데 어떤 부분이 달랐다는 건지 다 이구동성으로 이제 얘기를 하셔서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흥행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처음으로 또 함께 작업을 하셨는데 특성이라든지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디즈니 플러스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감사한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 정말 편안히 이 작품에만 몰두할 수 있게 모든 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지원을 아끼지 않는. 네. 네. 그게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감독님.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았고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 또 뭐요? 그 질문이셨습니다. 네. 뭐 함께하면서 특성은 따로 있었는지,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또 K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은 없었는지, 이번에 잘 돼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제 글로벌 전 세계 동시 공개, 네, 네. 공개가 된다 해서 그런 부담감이 살짝 생기기는 했지만, 디즈니에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그런 부담감 없으셔도 된다. 편안하게 마음 가지시면 저희가 디즈니에서 알아서 잘 될 수 있게 준비하시겠다 하셔서 너무 편안하게 시작부터 합니다. 끝까지 편안함을 네. 주셨군요. 네네. 네, 좋습니다. 하지만 또 K 콘텐츠를 이제 전 세계에 선보여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이제 감독님께서는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정여원 씨, 대본을 보면서 아까 좀 달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기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결이 달랐는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옷 차려입는 거 좋아하고 그래도 여성스러운데 좀 이제 표독스러운 여왕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캐릭터로 설명을 듣고 대본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거절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사들이 그런 여왕 느낌이 아니라 너무 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막 몸으로, 그러니까 욕 같은 것을 하는 것을 하나도 꺼려하지 않고 손가락 욕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해도 되나라고 하는데 그냥 감독님도 쓰시고 하는 거 보니 아, 이 작가님은 더 날 것 같은 것의 느낌을 좀 좋아하시나 보다. 완벽하게 차려져 있는 친구가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본인의 그런 걸 흘리는 그런 것들이 조금 그 캐릭터에서 그 이렇게 좀 너무 완벽하게 느껴졌었던 그 얼음 조각상이 그런 대사들이나 그런 액션이나 그런 추임새가 생기면서 저는 좀 더 친근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다가갈 수 없는 캐릭터는 아니고 진짜 날것의 캐릭터가 내 옆에 딱 온 것 같은. 네, 내가 그래도 조금 코미디를 섞어서 이 얼음 조각한테 생명을 같이 불어넣어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미스테리한 장르이긴 하지만 또 정여원표 약간 코믹이 가미된 미스테리 법정 드라마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뭐 이렇게 외향적인 것부터 해서 그 성격까지 좀 굉장히 달랐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질문해주신 기자님도 오늘 정말 다 새로운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진심으로 고맙고요. 그만큼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에 대한 관심이 크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끝인사하기 앞서서 그야말로 아까도 이제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글로벌 동시 공개가 돼서 이제 전 세계 시청자들을 만날 텐데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 시청자들을 만나는 소감 어떠신지 여원 씨부터. 저희가 대본을 받을 때부터 이제 이게 전 세계 공개작이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고 찍고 나서 이제 뒤에 편집을 이제 하고 있었던 와중에 아 이게 전 세계 공개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보너스 엄청난 보너스를 받았는데 내가 이걸 소화해낼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 부담도 같이 되는. 그렇지만 아, 이 기분 좋은 부담을 안고 저는 뭐 저희는 이미 다 찍어놨으니까 네. 잘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네. 근데 굉장히 뿌듯했고 재밌게 찍었었는데 현장이 그렇게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이 팀 이대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무언가 그런 마음을 전 세계 공개라는 그런 보너스로 조금 받은 것 같아서 선물 받은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이규영 씨는 어떠세요? 저희 작품이 이렇게 전 세계 한꺼번에 동시에 공개. 풀린다는 거에 대해서 참 뿌듯하기도 하고요. 좀 설레기도 하면서 걱정도 되는데 네 이미 다 찍어놨으니 찍어놨으니 뭐 편집 더 하실 거 없으시죠? 네 다 하셨죠? 네 많은 분들이 즐겁게 재밌게 저희 작품 뭐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정진영 씨. 네 뭐 기분이 좋죠.
사실 요즘 우리 나라의 영화든 드라마든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상을 받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건 정말 이쪽 일을 하는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 영광을 받지 않아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이번에 우리 드라마가 전 세계에 딱 동시에 개봉하는 게 아마 그렇게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모든 작품들이 OTT에 있다고 다 풀리진 않는가 봐요. 전 잘 몰랐어요. 동시 공개된 네.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우리나라 드라마에 대한 시리즈에 대한 전 세계인의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모쪼록 우리 작품이 전 세계 모든 관객분들에게 새로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네. 려원 씨 얘기했던 것처럼 네, 선물 같고요. 네. 어쨌든 작품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여기 계신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 모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분이 좀 생각해 주시라 네. 생각이 듭니다. 네. K 콘텐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느껴보시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끝인사 전에요. 그 조금 전에 마지막 질문 해주신 기자님 예 마지막 질문 해주신 기자님 그 김단 작가님께서 아마 포털을 보셨을 것 같은데 포털상에 있는 김단 작가님께서는 동명 2인이라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필모가 다른 필모가 되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차후에 아마 예 수정을 할 예정이고요.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의 작가님께서는 그동안 영화만 하시다가 이번에 첫 시리즈물을 예, 집필하신 김단 작가님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유원 씨부터.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제가요? 네, 너무 감동. 보는 내내 너무 감동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예,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사실 오늘 4시에 전 세계 공개된다고 해서 떨리는 마음을 안고 떨리죠. 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작품이기도 하고 비슷한 장르라 겁도 많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흐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오픈된 마음으로 봐주시고 K-콘텐츠 이것이 K-티키타카다 정도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티키타카 기대해 주시면서 규영 씨. 네, 전 세계에 오늘 4시에 오픈되는 저희 작품에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기자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작품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영 씨. 예, 재미있게 봐주십시오. 이 작품에 걸림돌이 있다면은 네. 선입견 같아요. 선입견. 이 얘기는 뻔히 그러하겠지. 저 인물은 뻔히 그리 되겠지라는 선입견이 어쩌면 우리 작품한테 불리한 요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선입견을 뛰어넘는 이야기의 전개와 열연들이 있으니까 기대 갖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오후 4시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열연이 보여질 테니 재미있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저희 무대 정리하고 바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